왕년에 얼마나 잘 썼는데, 포도 봉지를. 왕년에 잘 쌌습니다. 포도는 포도농가들 포도통이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고추 싸는 거 왜 싸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옛날에 좀 싸봤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100% 믿기지는 않아요. 아니야, 내가 포도 농사 봐봐 이리 와봐. 뭐 이렇게 싸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거기 끈도 있어 그거? 응, 쪼여지는 거. 아, 그것도 있구나. 그럼 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숨을 못 쉬면 얘 죽는 거 아닌가요? 아유, 숨 다 쉽니다. 걱정 마요. 포도 농사 걸음을 잘 들어갖고 좀 많이 작년보다는 이거는 제대로 된 요복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게 먹혀질지는 그런 거는 좀 부실한 거니까. 아니 포도 싸긴 싸야 돼. 응, 포도 봉지를 싸니까 진짜 포도인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뭐 어떻게 내가 옛날에 이거 1초에 하나씩 쌌단 말이야. 강도가 세지고 뭐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병충, 병충에도 보호가 되고 그 옛날에도 그렇게 옆에 철심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 옛날에 내가 1초에 하나씩 샀어요, 이게. 가지고 어디서 또 구라를 또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를 내가 이걸 워낙 잘 싸가지고 막 서로 나를 유치하려고 엄마 여기도 있어. 그 너무 뭐 좀 아니야, 일단은 싸놓고 봐. 그래야지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 도순이가 다 물어뜯을 것 같은데 걔가. 아, 이 가지를 내가 아 죽은 가지인 줄 알고 잘랐더니만. 이거 몇 개 주문했어요? 100개. 100개? 충분하네. 100개 넘을 것 같은데. 저 나무 호두까지 싸버려. 우와, 호두를 왜 써? 이게 상추. 상추를 좀 모종을 좋은 걸 샀어야 되는데. 이건 두메 부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우회를 앞뒤는 없겠죠? 없어요. 저 위에 포도나무 위에 상단까지 저거 한 2m, 3m까지 올라간 포도는 어떻게 싸? 저기 왔어야지. 봐봐, 포도 봉지를 싸놓으니까 진짜 포도 농사를 짓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 바실바실 떨어지는 게 조금 덜할 거야. 확실해? 응. 아, 왜 대추나무가, 대추가 안 열려? 대추나무에 사랑이 열려야 되는데. 고추나. 이거 몇 개 이제 청양 이거 따야 되겠다. 어저께 안 딴 것도 있나? 내가 밤에 따서 그런가? 이거는 어술입니다. 어술이 이제 쌈채로 하면 이것도 별미예요. 먹어보니까 예, 몇 년 전까지는 안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뜯으면 밑에 새순이 나와요. 올해 어수리를 간간이 그 고기 쌈채로 해서 먹었더니 괜찮아요. 예. 요거는 그 레드 커런트가 씨가 저절로 발화돼 갖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생이죠. 예. 우회는 못 사겠어요. 요 우회 지금 여기도 많은데 이건 뭐 실은 다 이걸 따야 되나? 이렇게 적심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들 적심이 아니, 아니라 뭐 가뜩이나 많이 안 여기 엄청 많아. 이거 뭐 아니, 이쪽에 많이 열렸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버려야 되겠다. 포도가 이런 포도 같지가 않고 여기가 제대로 됐어. 여기도 자, 정석을 보여줄게. 좀
정석을 보여준답니다. 수학 정석도 아니고. 너무 송이가 작다. 내가 잘랐거든. 저기 안 좋은 것들은. 앞도 자르고. 이렇게 넣으면 좀 고기가 좀 예쁘지 않을까? 아, 이제야 포도 농사를 좀 짓는다는 느낌? 이거 왜 이거? 여기. 해야죠. 저기도 있고. 이거 괜찮다. 이것도 뭘 줄기를 내가 두께로 잘못 집었더니 그때부터 성장이 좀 둔해졌어. 이 가지 두께를 1초가 더 걸리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위치가 이래서 그렇지. 이거 하나 싸는데 뭐 얼마? 10원? 아니 10원 아니야. 예전부터. 100원? 그래서 아니 더 싸지. 10원은 하지. 내가 10원도 안 하면. 내가 그래갖고 옛날 가가지고 포도봉지 싸러 가면은 하루 일단 10만원. 그러면 10원 넘겠구만. 아니? 10원 빠르니까. 갖고 이 포도봉지 쌀 때는 이게 아니 10원이 넘지. 이게 개당 장당 100개 1000개 싸야 돼요. 100원만 해도 1000개 싸야 되는데 10만원 벌려면 장당 금액이기 때문에 간식도 안 먹어. 옆에서 다 먹여줘야 돼. 앉아서 안 먹으려고 그래. 아 그럼 50원은 하겠지. 10원은 너무하지. 여기 제법 열렸는데. 내가 그 잘 다듬었어. 겉에 끝에 하고 이쪽하고 안 좋은 것 좀 다 잘라버렸어. 근데 포도 전문적으로 농사하는 거보다는 모양새가 안 좋네 뭐. 그래도 걸음 들어간 것만 해도 아니다. 요새는 걸음값 지원 받으니까. 와, 올해 이쪽에서 많이 흘렸다. 이거 이제... 새로 심은 거잖아. 가만있어봐. 이거 내가 그. 야, 이거 지금. 어, 또, 더 밟고 있어. 더. 오! 이거 두 번 죽이는 일을 했어. 밟은데 또 밟았어. 이게 지금 망고 수박입니다. 망고 수박 겨우 살려놨는데, 지금 밟았어요. 여기가 뿌리인데, 이렇게 해서 한 줄기. 나오고 있죠. 이제 이건데 밟아갖고 어? 봉지가 없어. 망고수박 콩 여기도 망고수박 하나 있고요. 이건 오이. 아 오이래. 참외인가 그럴 거예요. 참외 먹고 그 씨를 그냥 묻어놨더니 이렇게 참외도 무지하게 달립니다. 저거 그냥 걸음만 잘 주면 말도 못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참외는 그 일찍 나오는 거 하우스 참외 그게 맛있어요. 이게 실생으로 옛날에는 지금쯤 참외가 나왔죠. 여름 때 근데 일찍 하우스 참외가 나오니까 일찍 나오니까 그걸 먹다 보면 이 참외 이제 자연적으로 키운 참외가 좀 맛이 덜해집니다. 또 미니 수박 요거를 저기 해줘야 되는데 그 망을 조만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땅으로 키게 하니까 이게 아들 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한 줄기로만 해야 되는데 요새 이거가 보니까 좀 모양새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외줄로 남겨놨습니다. 뭐 올려야 되겠는데 옥수수는 비실비실합니다. 요건 더덕 요거는 이제 백일홍이 이 겨울에 그 추위에 약해갖고 죽은 건데 옆에 맹아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커졌어요. 쌌나? 그 백일홍. 빠졌나?
요거는 이제 능계성마인데 겁나게 잘 자랍니다. 걸음만 주면 지금 걸음기가 걸음을 안 줘서 그렇지 이렇게 몇 포기 안 심었는데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번면 같은데 능계성마 심으면 이제 붕괴가 잘 안 된다고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기 괜찮다고 하죠. 지금 이제 포도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포도 봉지를 쌌어요. 이쪽으로 와서 찍어요. 이렇게 쌌죠. 여기서 찍어요. 멋있어.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쌌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도 농사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쌌습니다. 이게 지금 마가목인데 뭐 마가목 이 한 그루만 해도 뭐 한 가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안 맺혔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성장만 몇 년째 성장만 하고 있고 열매는 뭐 몇 개 안 달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우회를 말 잘라줬는데도 계속 위로만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무성하게. 나중에 달리면 말도 못하게 달릴 것 같아요. 이거 호도나무, 지금 호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위로만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잘라줬더니 그래도 또 위로 계속 자라는데 그래서 이거 올해는 좀 호도가 한 20, 30개, 한 40개 정도 열린 것 같아요. 그 나무를 좀 괴롭혔더니 열매가 이제 호도가 달렸어요. 이게 지금 가지가 이렇게 축 처졌죠. 호도가. 저거는 못 사겠다. 그건 내비둬야지 부실한데. 이 마가목하고 호도는 이거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 거의 진짜 한 가마 이상 딸 것 같아요. 또 사고 싶은데. 오늘 영상 이렇게 포도 봉지 싸다가 이렇게 영상 한 편 찍어봤습니다. 예. 과연 이제 포도가 잘 이제 여기도 달리기를 바라면서 달렸어요 이미.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